고함 지르지 말라. 여기서 말해주는 삶의 지혜는 소리 지르지 마라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고함을 지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 아들 녀석이 먼저 고함을 지르고 나서 내가 고함을 지르면 어쨌든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된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는 건 내가 이성을 잃었다는 표시이며 논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신이 나처럼 고함 치는 유전자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함을 지르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소리치고 싶을 만큼 황당하거나 화나는 사건은 아주 많다.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날뛰어야만 뜻대로 될 것 같은 상황들도 아주 많다. 하지만 상대 역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르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설사 상대방이 먼저 소리치기 시작했다 해도 말이다. 아, 물론 나도 잘 알고 있다. 고함을 질러야 마땅할 것 같은 상황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나도 안다. 교통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 차를 들이받고서도 안하무인으로 화를 내며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 일요일 저녁은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가 식탁 위에 음식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도 있다. 아이들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치울 생각은커녕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때도 있다. 컴퓨터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꺼지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간다 말만 하고서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결심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면 원칙을 지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누구라도 소리를 지를 법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결국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다. 고함 지르지 말라. 꼭 필요한 부분에서 딱 한 번만 목소리를 높여라.